그 남편분도 아내분한테 서운한 게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저도. 뭐? 예. 뭐요? 저희 와이프가 사소한 거, 엄청나게 사소한 거에 짜증을 엄청나게 많이 내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 아니라 제가 이거 짜증낸다고 사진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어떡하다 먼저 돼가지고 이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뭐 어떤 식의 짜증을 내냐고? 뭐, 예를 들어 아침에 회사 갈 때 여보 회사 갔다 올게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거 그거는 야 이거 진짜 앞에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냥 와, 뭐, 여보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지금 말도 안 돼. 주말에 뭔가 있었죠. 주말에 왜 출근하는 남편한테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아니 전날에 만약에 친구랑 술 먹고 와서 또 술주정을 하고 아침에 자기는 자면은 그만이지만 기억 나는 못하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여보 회사 갔다 올게 여보 회사 갔다 올게 가면 승진이나 저 한번 저 회사 갔다 올게 회사 갔다 올게 아가 이렇게 돼 그렇지 전날에 일이 이유가 있네 거죠. 이유가 있죠 근데 저분은 이유가 없다고 왜 저러지 나한테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부부 심리 상담 같은 거 그렇죠. 받아본 적 있어요? 네 받아본 적 있어요. 아 같이 갔어요? 아니, 저는 신랑이 신청을 해서 아 진짜요? 네. 오히려 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기 아니, 자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부부 사이가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그냥 좋은데 가 이래? 한 번씩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건강한 가정이 되고 싶어서 시간은 좋았네요. 예, 알고 싶어서 가서 부부 상담을 받아봤죠. 그 선생님께서 저는 술 좀 절제를 해라. 저 와이프한테는 좀 마음을 순화시키고 그거 해라 했는데 저는 술을 절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성격 순화를 안 시키더라고요. 아니 남편 와이프가 고민이 식성이 때문이잖아요. 햄만 먹는 거. 네네. 그건 의사 선생님이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건 남편이 그래. 좀 먹어라. 아니 근데 네. 지금 그 솔직히 식성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너무 과도한 걸 아내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밖에 것 같아요. 예. 지금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만 아내가 아 왜 이것밖에 못 벌어? 이거보다 두 배 정도는 벌어야지. 아니면 뭐 해야지. 그래요. 이런 걸 아내가 요구한다만 해. 돈 좀 더 벌어 와. 그게 뭐야 남자가. 그럼 뭐 엄청나게 나쁜 마누라 하죠. 가! 가! 야. 놀랐어. 지금 애기가 이제 조금 발달이 느리다 보니까 언어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여기 들어가는 돈만 해도 무시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신랑은 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는데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아이를 위해서 조금 네. 조금 이렇게 줄이시면 어때요? 아, 예,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네라고 대답하지 말고 진짜 하셔야 돼요 이제. 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많으신 예. 분들이 다 들으시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답 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김치 올려놓고 먹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김치요? 아니면 냉장고에 넣었던 걸 한번 다시 먹는 것도 좀 해보세요. 왜냐면 음식 버리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냉장고에 있던 것도 남으면 데워서 먹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는데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발명했을 때 인류가 난리가 난 건데요. 그 냉장고를 왜 사겠다고 생각하냐고요. 밖에서 먹는 거 다 냉장고에서 나왔을 텐데요. 어 그렇죠. 지금 그게 상한 게 아니라 가정용 냉장고 상했어요. KBS